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N. 카드를 넣어주세요.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입니다. 원전 오래 주식 시황을 KB증권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보경 씨 전해주시죠. KB증권 고보경입니다. 미국 증시 호주 속에 코스피 지수가 나흘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1820선을 넘어섰습니다. 코스닥 역시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한 달여 만에 60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1.72포인트 상승한 1823.6에, 코스닥은 9.69포인트 오른 606.9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코로나19 확산 둔화에 대한 기대감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예, 코스피도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2% 가까이 올랐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가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보였고, SK하이닉스도 4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LG전자는 올해 1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6% 넘게 급등했고, 전일 자사주 매입 결정이 전해지며 상한가를 기록했던 LG상사도 연이틀 큰 폭의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혈장 치료를 받은 코로나19 환자가 회복됐다는 소식에 에스맥과 레몬은 나란히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8원 10전 내린 1221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 47명 늘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1,3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생각해. 131명. 는 못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숨은 일꾼이라면서 이 세상의 모든 조연들에게 상장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에 투표권을 가진 재외국민 17만여 명 가운데 4만여 명이 참여해 투표율 23.8%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재외선거가 실시된 이래 최저치입니다. 제19대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은 46%였고 제20대 총선은 41%였습니다. 코스피가 나흘 연속 오르며 182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31.72포인트 오른 1823.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 어제보다 9.6포인트 오른 9.9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8.1원 내린 달러당 1221.6원에 거래됐습니다. LG전자는 지난 1분기에 매출은 14조 7천억 원, 영업이익 1조 9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1분기보다 1.2%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21.1% 늘었고 전분기보다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어찌 못할 것이 없다.